안녕하세요. 훈타민의 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큰 닭게장, 닭가슴살 미역국밥, 얼큰 수육국밥 이렇게 밀스원의 간편국밥 3종 세트를 비교 체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용기로 된 제품인데요. 디자인이 동글동글하게 귀여워요. 퍼즐 맞춰놓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비교 체험한 이 국밥들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었는데 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걸 전자레인지에서 5분이면 조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국밥 종류를 좋아해서 보통은 레토르트로 된 제품을 선호했었는데요. 레토르트로 된 제품들은 이제 또 조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이면 조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서 그만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들이 조미료 가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육수를 우려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한 국물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국밥의 생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나트륨인데요. 보통 우리가 먹는 국밥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나트륨을 낮췄다고 합니다. 보통 국밥 먹을 때 또 이렇게 나트륨 많은 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들이 또 저나트륨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밥알 하나하나를 영하 40도 이하에서 개별 급속 동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밥이 뭉치지 않는 식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00% 국내산 햅쌀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겉표지에 칼로리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85, 375, 500. 이게 400kcal도 안 되면 라면 한 봉지보다도 칼로리가 적다는 뜻인데 다이어트나 살찔 걱정도 좀 훨씬 덜 하겠네요. 어쨌든 개성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점을 가진 밀스원의 간편국밥 세 종류 오늘 제가 비교 체험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닭게장이랑 육게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큰 닭게장부터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포장을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뜯어서 벗기면, 원래 냉동이 되어 있어야 될 국블럭인데 사무실이 너무 더워서 녹았네요. 이렇게 국블럭이 있는 용기와 밥이 담긴 용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국블럭 내용물을 담습니다. 그럼 이 용기가 남겠죠? 이 용기 내부에 점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점선 표시까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을 밥 용기에 부어줍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물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간 조리해 줍니다. 예, 드디어 다 되었습니다. 오우, 뜨거워요. 이야, 진짜 국밥이네요. 건더기 진짜 많아요. 양이 적을 줄 알았는데 푸짐해요. 일단 큼지막한 고사리가 특징이고요. 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큼지막해요. 닭가슴살입니다. 이 얼큰 닭게장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술 먹은 다음에 해장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기도 귀찮고 입맛도 없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강추. 저는 파를 좋아해서 파가 듬뿍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레토르트로 된 제품을 먹거든요. 근데 조리하는 거나 밥하는 게 가끔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간편식을 찾기도 하는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간편식들이 이제 물을 부어서 먹는 형태 있잖아요. 양도 너무 적고 맛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이 단점을 진짜 거의 완벽하게 메운 것 같아요.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 뜨거워서 천천히 먹으려니까 좀 힘드네요. 고기도 큼직큼직하고 건더기 진짜 많다. 일단 이 얼큰 닭게장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내리자면, 기존 레토르트 제품에 비해서 조리가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기존 간편식에 비해서 맛과 양이 진짜 고퀄.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밀스원의 세 가지 간편 국밥을 비교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벌써 다 먹어버렸네요. 어쨌든 이제는 닭가슴살 미역국밥을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조리할 건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포장을 벗기고 비닐을 벗겨줘야겠죠. 오, 다행히 이 미역국 블럭은 덜 녹았습니다. 와, 고기 덩어리 진짜 커. 어쨌든 이것도 밥 용기에 넣고요. 여기에도 점선에 맞춰 부은 뜨거운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5분간 조리하고 올게요. 이게 소고기 미역국에는 익숙했는데 닭가슴살이 들어가서 어떤 맛일까 궁금했었거든요. 담백하면서 생각보다 고소해요. 이게 미역국이 고소하고 담백한 특징이잖아요. 그 맛을 진짜 잘 살렸어요. 와, 이거 의외인데? 닭가슴살 진짜 많다.
그 미역 특유의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거의 없고 진짜 고소하면서 아마 들기름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풍미를 더해줘요. 미역이랑 닭가슴살이 메인이긴 한데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맛의 조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싱겁지도 않거든요. 전화트륨이라는 게 느끼지가 않아요. 딱 이 닭가슴살 미역국밥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그냥 딱 표현하자면 든든한 아침. 간편식 미역국에서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라서 이게 광고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칭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놀라워요. 닭가슴살 미역국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간편국밥 중에 얼큰 수육국밥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자레인지로 5분 정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캠핑을 갔거나 이제 외부에 나갔는데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냄비에 끓이는 방식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냄비에 끓이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냄비에 끓이는 방식은 간단해요. 포장을 뜯고요. 비닐을 벗겨주고 짜잔! 냄비에 조리하는 법도 간편합니다. 국블럭을 그릇에 부어주고요. 그리고 준비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얹고 끓여줍니다. 오! 드디어 끓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이 밥 용기에 있는 밥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하이 빅스비, 120초 타이머 해줘. 먼저 지금 20초로 디바이스 제품을 해제해주세요. 2분 더 끓이면 돼요. 드디어 2분이 지났습니다. 불을 끄고 와우. 준비된 그릇에 담아볼게요. 와, 이것도 건더기 진짜 많네. 수육국밥입니다. 와, 이 수육들. 오, 와우. 제가 물을 좀 더 많이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 사먹는 국밥 수준인데요. 우선 국물맛부터. 와, 이 얼큰 수육국밥은 푹 고아낸 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깊고 풍부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수육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진짜 쫄깃쫄깃해. 와, 식감. 이거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건 소주를 부르는 맛이에요. 밤에 출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뭐 술 한잔 할 때 이거 뭐 안주 시킬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얼큰 닭게장이랑 닭가슴살 미역국밥도 마찬가지고 이거 편의성도 좋고 양도 이 정도면 진짜 넉넉해요. 보통 밤에 술 생각날 때 배달음식을 아직 시켜 먹고 있었는데 이게 배달음식이 또 최소 주문 금액이 있으니까 많이 시키거나 비싼 걸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야식이든 혼술 한지든 뭐 어느 쪽에든 어울릴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놀러를 가잖아요. 캠핑이나 뭐 펜션에 놀러를 갈 때 뭐 고기 구워 먹는 건 진짜 푸짐한 싸워요. 근데 막상 밥 하려고 하면 귀찮더라고요. 뭐 그때 이거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건. 그리고 제가 또 스노우보드 좋아해가지고 겨울마다 스키장도 자주 가는데 스키장 가면 또 숙소에서 뭐 음식을 해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식당 나와서 먹자기 또 혼자 가기도 좀 그렇고 한데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었지만 진작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 수육국밥을 끓여냈을 때 들깨가루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 식당 나가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하고 깊은 맛, 그리고 고소한 맛과 얼큰한 맛의 조화가 진짜 좋아요. 다 먹었습니다. 와, 제가 세 가지 간편국밥 체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처음에는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국과 밥을 같이 조리할 수 있다는 그 편의성이 정말 눈에 띄었었는데 먹다 보니까 오히려 건더기라죠. 그 풍부한 내용물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나트륨을 다른 국밥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로 줄였다고 하는데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의 조화가 정말 잘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또 닭게장을 워낙 좋아하니까 닭게장하고 수육국밥이 정말 맛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의외로 미역국밥이 진짜 맛있었고요. 그리고 수육국밥도 진짜 밖에 식당에서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닭게장도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에 등수를 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각 다른 음식의 개성을 잘 살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기존에 맛이 없거나 양이 적다는 그 간편식에 대한 편견을 확실하게 날려줄 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밀수원의 얼큰 닭게장, 닭가슴살 미역국밥, 그리고 얼큰 수육국밥까지 세 가지 간편국밥을 비교 체험 리뷰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멋진 제품에 대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훈타맨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